저희 신발요? 미국에서 산 건데 아직 게시를 못했어요. 신고 나갈 일이 없어요. 예쁜 신발. 전시용. 예쁘죠? 근데 신을 일이 없어요. 신을 때를 못 찾았어. 이거 언제 신지 이거? 저거 신발 신는데 한 10분 걸리거든요? 신발 신기 어려워. 저 닥터마틴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저거 앞에 이거 끈 다 풀고 넣고 끈 다 다시 하고 거의 군화 느낌? 나 닥터마틴 샌들도 있거든요? 그거 신으면 진짜 그날 걷다 보면 피가 나요. 피를 먹고 사는 신발이라 가지고 꽃무늬 예쁘죠? 미국에서 샀어요. 나 미국에서 산 것들 뭐냐 한국 와가지고 가격 검색 안 해봤거든요? 한국에서 더 싸거나 그러면은 좀 속상할까봐 미국에서 산 거 검색을 다 안 해봤었는데 얘 검색 안 해봤어요. 혹시 검색해서 알려주지 마세요. 더 싸면은 꼴 받으니까. 나 선글라스 산 것도 검색 안 해봤어. 더 비쌀까봐. 지금 검색해볼까? 근데 뭐라 검색해야 나오지? 일단은 선글라스 먼저. 약간 쫄리는데? 기다려봐. 아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겠다. 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좀 무서운데? 아 나 좀 쫄리는데? 잠깐만. 제 거 일단 가격을 봐버렸어. 가격을 봐버렸어. 아 잠깐만. 내가 얼마에 샀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영수증이 없어서 그 결제 내역을 봐야 되거든. 잠깐만. 근데 나는 얘거든요? 443,000원? 여기서? 여기서 이거야, 핑크 색깔. 근데 약간 다른데? 내 거는 저거 끝에가 핑크색인데? 아닌가, 저거 맞나? 나의 기억이 왜곡된 건가? 아니야,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맞아, 이거. 이거 맞아. 근데 이거 그건 것 같아. 미국에서만 파는 거 아닐까? 왜냐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컬러가 달라요. 에이, 아니에요. 하지 마라. 내 거 어딨어? 내 거 내놔. 얘는 여기 끝에가 핑크란 말이지? 컬러가 달라, 컬러가. 봐봐, 얘는 끝에 안경 다리 끝에가 핑크잖아. 요거야, 요거잖아, 요거잖아. 그러면 나 얼마에 산 거야? 야, 10만원 싸게 샀어. 야, 만원 싸게 샀다, 만원 싸게 샀다, 만원 싸게 샀다. 와. 아, 심지어 한국에서 못 사죠? 걔 잘 샀죠? 좋아, 좋아. 아, 그럼 심지어 여기 해외 배송비 붙을 거죠? 배송비. 뭐야 무료 배송이야? 뻥치지 마. 뻥치지 마. 야 이거 심지어 지금 뭐야 쿠폰 적용가 52만원이고 원래 55만원짜리야. 그럼 원래 가격에 하면은 4만원 싸게 샀죠? 심지어 나 안경 닦기도 줬어. 개이득이죠? 다행이다. 휴. 기분 좋아졌어. 닥터마틴 홈페이지에 가면 있을까? 블랙 프라이데이야.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저게 콜라보 제품이라서 상시 판매 아닐 것 같은데? 바로 나와! 자리 그만한! 이거는 100% 이득이야. 내가 얼마에 샀냐면 정확히 기억해. 290달러였어. 아니야! 나 이거 290이 아니라 219달러에 샀어. 아까 거 택스 붙인 게 그 가격이에요. 택스 붙인 거. 이거 최종적으로 내 카드에서 나간 금액으로 본 거였어. 아! 밑에 32만원 있지만 아닙니다. 이거예요. 49만원 이겁니다. 30이 아니야. 49만원짜리야. 아니야. 닥터마틴 공식몰이네? 아니라고 하기에는 공식몰이었구요. 들어가면 가격 다를 수 있다고? 32만원 그대로인데? 잠깐만. 아직 그래도 이득이야. 그래도 6만원 이득이야. 콜라보 제품. 페이지에 5만원 할인 어쩌고 있던 것 같던데. 아니야. 5만원 그거 뻥이야 다. 할인해도 8,076원 이득이야. 인터넷으로 편하게 사기? 아니야 저거 사면은 이제 재고 없다고 구매 취소돼. 아니 정신 승리가 아니라 팩트잖아. 팩트야 팩트. 아무튼 이득이야. 됐어 이제 더 안 봐. 아 그 공룡 가방 검색해볼까? 헐 귀여워. 헐 개 귀엽다. 미쳤다. 개 비싸 근데. 장난 아니야? 이거 예쁘다. 와 미쳤다 너무 귀엽다 이거. 푸드 아니다. 번역이 왜 이래? 근원 정품. 정품 아닌 것 같잖아 이렇게 써놓으니까. 번역 이상해. 그러니까 약간 가격이 애매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약간 이런 특이한 디자인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제품들 특징이 짭이 많아요. 보통 이게 대부분 원작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원작을 한번 검색을 해보거든요 어떻게든. 정품이라고 써있긴 한데 정말 정품일까? 아 갑자기 왜 쇼핑 방송을 하고 있지? 공룡 가방도 짝퉁인 거임? 아 뭔 소리야 백화점에 샀는데. 자 여러분 공룡이 보이면 소리 질러주세요. 이 공룡인데. 이 공룡인데 디자인이 달라. 근데 나올 것 같아서 좀 무서운데? 없송! 얘랑 똑같이 생겼어. 뭐라 해야 되지? 아무무 공룡. 이거랑 똑같이 생긴 공룡이거든? 이거다! 아니 가격을 봐버렸잖아! 잠깐만!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저거 뭐지? 초록 색깔이야.
초록색깔은 없는데? 아니 매장에서 샀다니까 이놈들아. 공룡 다리 6개인지 확인하라고? 아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좌우 반전입니다 참고로. 똑같아! 아무튼 똑같아! 요새 중국에서 그렇게 잘 받는다고? 봐봐 이거 코치랑 뭐랑 콜라보 제품이다 이것도 써있어. 보증서? 딱 버리고 왔는데? 아 아무튼 아니야! 아무튼 찐이야! 봐봐 오른쪽 왼쪽 다리 색깔 저런 거랑 똑같아 똑같아. 아 초록색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링크 좀 줘봐.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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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아, 있네 있네 있네. 야 이거 해외에서만 파는 거네. 아 초록색 품절인가 보네. 아 뭐야 이거 봐 얘들아. 호호호호. 아 이거 우리나라에서 못 사는 거네. 미국에서만 사는 한정판이네. 아 여러분 미국에서밖에 못 사는 한정판입니다. 아 좋아 좋아. 어 휴 한시름 났다. 경매장에 올리자고? 경매장에 올려 저거를. 이거 말고 또 뭐 샀지? 아 우리 엄마 선물로 준 구찌 향수 있는데. 어 이거다. 근데 몇 미리짜리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세트 박스가 있어가지고 저거 향수 이렇게 큰 거 하나랑 미니 향수 하나랑 로론 향수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는 거 샀거든? 추석 선물 세트 같다고? 요거를 사면은 구찌 에코백을 공짜로 줘. 요렇게 해가지고 120달러였어. 근데 요거는 한 개만 해서 121,000원이니까 이득 아닐까요? 여러분? 심지어 택배비에서 2만원이야! 아 근데 7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네. 어 이거 5mm짜리가 아마 추가로 들어가 있던 것 같아. 5mm짜리가 지금 35,000원이잖아 얘들아. 뭐야 이거 지금 121,500원에다가 어? 35,000원에다가 어 요거 롤온 향수까지 들어가 있는데. 야 이러면은 개이득이네. 개이득 사세요. 야 나 그래도 좀 되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것만 좀 잘 사왔다. 저거 플로랄이 아예 내가 길을 가다가 길에 이렇게 팝업 스토어처럼 이렇게 약간 한 칸짜리 이렇게 팝업 스토어가 있었어. 막 꽃 막 있고 딱봐야 아닙니다. 취향 해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늘어놓고 이렇게 뭔지 알죠? 약간 지금 신상이라 이거 세트 사면 에코백 드려요 하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향도 좋고 엄마가 향수 하나 갖고 싶다고 옛날에 하셨어가지고 샀었죠. 그래가지고 아마 저기서 신상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못 사는 게 아닐까? 하하하하. 어야 이거 롤온 향수 7.4mm가 56,700원이야. 이득. 그러면 나는 아무튼 이득 봤다. 야 미국에서 나 좀 이득 보는 그것만 했다. 야무지게 샀다.